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학창 시절을 바탕으로 한 급식왕의 이야기다. 아, 아저씨 왜 이렇게 하나? 예, 순대. 아,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짜장면. 아, 맛있어, 맛있어. 뭐하는 놈이야 이거? 에! 아 왜 때려요? 야 너는 급식반점 직원이란 놈이 옆집 소형반점 짜장을 먹고 앉았어? 아 우리 급식반점 짜장면은 맛이 없으니까 옆집 거 시켰죠. 그래 그러지 뭐. 어? 넌 의리도 없나? 이거 내국노 같은 이런 게 전화 예 급식반점입니다. 어 두더지. 아 볶음밥. 어 알았어 금방 기다려. 어이 어이 하마 배달 들어왔어. 나가. 아 먹고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아이 말같이 잔소리 실속 배달 물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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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저런 건 뭐 내 직원이라 뽑아. 야 그것도 먹겠다고. 아유 한심한 놈. 급식 아줌마란 치열한 투쟁 끝에 이 급식판을 교무실에 가져온 데 성공. 원래 소세지도 3개밖에 안 준다는데 내가 다 뺏어왔지. 아, 그리고 군대에서 15년 전에 훔쳐온 맞다시. 어, 나 영창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팬더 사물함에서 가져온 보크라이스. 어, 근데 진짜 무서운데? 이렇게 밥에 솔솔 뿌려서. 맛있겠다. 배달한다 보네. 문 열려 있어요. 들어와요. 아, 진짜. 야, 거지야. 네. 아, 좀 배달 좀 그만 시켜 먹어. 형 힘들어 죽겠다, 진짜. 아, 게임 해야 돼요. 게임 나 존나 하고 있는데. 야, 너 완전 진짜 너 옛날 나보는 거 같아. 야, 간다. 잠깐만. 어, 왜? 이거 좀 까줘. 아이씨 니가 까먹어. 아이 좀 까줘요. 아 니 까먹어. 아이 불러. 아 빨리 게임해야 돼. 빨리 아이씨 빨리 아이씨 진짜 야 야 됐지? 나 간다. 야 잠깐 빨리 뭐? 한 입만. 뭐? 너 한 입만 한 입만. 아 니가 먹어. 아이 빨리 게임해야 돼. 한 입만 빨리. 아 진짜 아나 진짜 야 아, 별짓을 다 하네. 야, 간다. 6 and a half hours later. 야, 형이 좀 미는 거 같지 않냐? 형 잘한다. 엄마, 형이 엄마 이거 중고등학교 대장 먹고 나왔어? 형, 형 나중에 10년 걸려. 너랑 나랑 레벨이 되겠냐? 아, 형 껴줄게. 야, 뭐해 엄마. 빨리 줘, 빨리 줘. 밥을 쓰내가 아, 이렇게 보기만 해도 뜨끈, 든든하다. 아, 국물 맛있어. 예, 결심했어. 오늘부터 진짜 다이어트 시작하는 거야. 아니 저기 구구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다이어트 시작했잖아요. 다이어트? 아유 누구는 먹을 거 없어 죽겠는데 아유 배부른 소리하고 앉았어. 근데 네. 이거 다 해서 얼만데요? 아이 바나나는 1,000원이고요 커피는 5,000원이에요 그럼 이거 합해서 6,000원? 네. 나 같으면 두 돈이면 뜨끈뜨끈하고 든든한 국밥 한 잔 먹겠다. 국밥 시키잖아? 깍두기, 공짜, 김치, 공짜, 양파, 풋고추까지 그리고 뜨끈뜨끈한 국밥까지 주는데
아유, 가성비를 몰라. 아유. 닭가슴 많이 드세요. 나는 다이어트 해야지. 아니, 잠깐. 이건 또 얼마예요? 아, 이거 다이어트 반데 2,000원밖에 안 해요. 2,000원? 3개면 6,000원이네? 나 같으면 그럴 돈 있으면 뜨끈뜨끈하고 든든한 국밥을 먹겠다. 아우, 답답해. 그놈의 국밥, 국밥, 국밥!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야! 고! 국밥 주문증 성공이라고! A few moments later. 아, 배고파. 아, 다이어트 뭐 먹어? 아, 진짜 내가 닭가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아, 못 살겠어, 못 살겠어. 아, 그래. 밥은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겠다. 아, 아, 배고파. 배고파 죽을 뻔했네. 아, 고추장 넣고 아, 맛있겠다. 그래, 밥은 이렇게 양푼에다가 쑥 까먹어야지 제맛 아이가. 신난다. 내가 이래서 다이어트를 못한다니까. 아, 맛있겠다. 고마워. 배달 갔다니 배고파. 아주 그냥 배고 죽겠네. 적은데? 덮어야 돼, 덮어야 돼. 밥을 덮어야 돼, 덮어야 돼. 어, 됐다. 아, 김치 하나면 밥 한 그릇 뚝딱이지 아주. 어? 이렇게 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돼. 아, 왜 뚝딱이요? 요즘 볶음밥에 쓸 밥이 왜 이리 없나 했더니 네가 다 처먹었구만. 요즘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네가 이래 밥 다 처먹으면 어? 식당 다 말아먹어 알았나? 아유, 네 뭐 이쁘다고 밥 먹고 앉았어? 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내려놔, 그만 먹어. 아, 내봐. 네 때문에 내가 소화도 안 돼. 어? 아유, 물이나 말아 먹어야지. 아유, 소화도 안 되고. 어? 그 잘 넘어가겠네. 뭐가 잘 넘어가? 저 제 방에 너 좀 물 좀 부어주세요. 아, 물 부어달라고? 아유, 얼마든지. 응. 어, 얼마든지. 내 주먹은 요만하니까 작고 귀여운 주먹밥. 어. 내 주먹은 이따시만하니까 크고 우람한 주먹밥. 이 정도 먹어줘야지. 나 만수르, 이 100억짜리 금을 밥에 섞어 먹어야지. 나는 돈이 많으니까. 아, 뭐야 꿈? 꿈이네. 아, 배고프다. 아, 뭐 먹을 거 없나? 어? 아싸, 아까 남겨놓은 삼각김밥 유통기한 직전에 득템했지. 맛있다. 전하. 수라상을 대령하였사옵니다. 오호, 아주 진수성찬이로구나. 내가 좋아하는 떡갈비까지. 어디 한번 맛을 보겠노라. 아니, 전하. 뭐하는 짓이냐? 아뢰옵기 항송하오나 음식에 독이 있을지도 모르니 소인이 먼저 확인해보겠사옵니다. 아니, 그렇게 기쁜 뜻이? 어서 한번 확인해보거라. 독이 있느냐? 이 음식엔 독이 없사옵니다. 아, 좋아 좋아. 그럼 내가 한번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겠사옵니다. 어, 그래. 어떠냐? 독이 없사옵니다. 이것도.
전하, 확인해보니 음식에 독이 없었사옵니다. 어서 드시지요. 이자의 목을 베라.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늦었어. 목을 베.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용서해줄 마음 없어. 아까 울지 마려. 여보, 집에 쌀이 다 떨어졌어요. 어떡해요? 미안하. 이 남편이 무능하여 일이 되었어. 여보, 이러지 말고 그 놀부 형님한테 가가지고 쌀 좀 달라고 해봐요. 그 형님 야박해서 쌀 안 주는 거 알잖소. 지금 그런 걸 따질 때예요, 여보. 가가지고 쌀 좀 달라고 좀 빌어봐요. 그럼 한번 다녀오리다. 잘 다녀오세요. 형님, 놀부 형님. 에이, 왜 또 찾아왔느냐? 쌀 좀 주시옵소서. 애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디라고 찾아? 그지 같은 게 당장 꺼져. 아이 꺼져! 형제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형제의 정? 형님! 어디라고 하고 넣어줄 쌀은 없고 이거나 빨아. 형님. 이거라도 챙겨야겠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 아,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임자. 아, 여보. 구해 왔어. 이걸 누구 코에 붙여요? 안 되겠어요. 우리 놀부 형님 집으로 갑시다. 앞장 서세요. 얼른. 서요, 여보. 형님 저기 계신다. 빨리. 형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쌀만 주면 다 해결이 돼요. 쌀 보기에 정신 못 차리고 또 찾아와? 아, 지금 맞아야 좀 찾아. 아, 아니. 당장.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탁 돌아가겠어. 안 돼, 이게 어딨어요. 빨리 부탁해봐요, 빨리. 형님 제발 부탁드려요. 나 애들이 다 죽을 죽는다니까요. 안 돼, 이거는 내가 그 자리 죽어. 아유, 안 돼. 안 돼. 빨리. 안 되냐고. 여기 우리 형제잖아요. 꺼져.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뭐가? 뭐라고? 아유, 형이 제발 부탁해. 아유. 생겼습니다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형님. 내가 네 얼굴 봐서 참는 거야, 어? 그냥 가족들 다 데려와, 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큰아버님이 밥 주신대. 어서 와.